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매화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1년 전에 2월에 거는 그림을 소개하면서 매화 꽃핀 가지에 까치를 그리는 전통적인 법식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뜻은 까치가 기쁜 소식, 희보를 뜻하고 매화가 2월에 꽃이 피니까 3월부터 봄인데 2월부터 꽃이 피니까 봄보다 먼저 춘선이란 뜻이 있어서 합쳐 읽으면 희보춘선, 봄이 오기 전, 봄을 맞기 전 먼저 기쁜 소식이 있으리로다. 이런 의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원래의 법식을 일본에서는 화투를 만들 때 화공들이 그 원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꾀꼬리로 그려놨었고, 제가 이런 사실을 말씀을 드렸더니 화투회사 사장님께서 까치로 바꿔놓으시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것을 잘 사용하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매화에 까치를 그리기보다는 매화에 참새를 그리는 일이 많습니다. 까치는 조금 무겁죠, 그림에. 근데 참새가 우리 한국인들에게 늘 익숙하고 이름 그대로 참새인 것처럼 사랑을 받는 이런 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까치 대신 참새를 그리는데 역시 같은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참새작과 까치작, 참새작, 까치작, 우리나라에서는 도금이 같기 때문에 까치를 그리나 참새를 그리나 매화까지에 그리면 희보춘선을 뜻하기 때문이죠. 자, 음력 2월에 들어서니까 남한 지역, 경기 이남 지역에 곳곳에 매화가 피었습니다. 뭐 예전보다 지금 좀 따뜻하니까 예전에 좀 추웠다고 하더라도 2월이 되면 매화꽃이 피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매화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보름달이 걸려 있네요. 어디에? 매화까지 끝에. 매화를 그릴 때 되게 보름달이 걸려 있는 장면으로 그린 그림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이 3월 24일이죠. 음력으로는 2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2월 보름달이 뜨는 2월 보름을 3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매화가 만개해 있으니까, 뭐, 아직 봉오리도 있고, 다핀 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시기이니까, 시기상으로는 2월 보름에 꽃핀 매화를 볼수 있죠. 그러니 보름달에 매화 그리는 거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맞는 점이 있습니다. 이쯤, 요새, 저녁 7시만 돼도 이미 달이 머리 위 하늘 꼭대기 높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매화까지에 걸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사실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럼 그렇다면 무슨 말이죠? 화가들이 매화까지에 달이 걸려 있는 걸 보고 그린 게 아닌 거죠. 예, 달 따로, 매화까지 따로 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 중기 화가나 현대의 월전, 장우성 선생이나 모두 매화를 그릴 때는 이렇게 보름달에 걸려 있는 걸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까닭이 있을 겁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매화까지 위에 달을 그린 겁니다. 이것을 한자로는 매초상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초상월. 매화까지를 매초라고 합니다. 끝까지를 초라고 해요, 한자로. 그 위에 달이 있다. 그러니까 상월이죠. 이 위상자라는 것은 뭘 기준으로 해서 위와 아래를 나타내니까 상하가 맞는 말이지 상중하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게 상중하는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잘못 쓰는 것을 우리가 무심코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위, 아래, 이제 가운데가 뭐 필요가 있습니까? 자, 매초상월 이것이 매화까지 위에 달,
이것이 도금이 닮은 미초상락을 뜻합니다. 눈썹 밑자, 예, 끝머리를 초라고 해요, 또. 글자가 상당히 닮았죠? 그건 벼이삭의 끝, 뭐 이걸 이제 초라고 합니다. 달월이 즐거울 락하고 음이 닮았기 때문에, 예, 미초상월이, 미초상락이 되는 겁니다. 매초상월이 미초상락이 되는 겁니다. 눈썹 끝에 즐거움이 있다. 눈썹 끝에 즐거움이 걸려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예. 눈썹 끝에 즐거움이 걸려 있다. 그 상당히 예, 의미 있는 말 같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달도 초생달도 있고 반달도 있고 보름달도 있어서 저마다의 멋이 있지만 이왕이면 보름달로 그렸던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보름달이라야 한자로 만월이라고 합니다. 찰만자, 달월자, 꼭 찬달. 예. 만월이라야 일만만자 만락, 세상의 온갖 즐거움, 이란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보름달을 그렸던 겁니다. 이쯤에서 신사임당의 일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신사임당이 그림을 잘 그리내니까 예, 남편 이원수한테 친구들이 짓궂은 주문을 자꾸 하지요. 집에 놀러 온 친구들이 야, 당신 부인 그림 솜씨 좀 한번 보여다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뺄 수도 없고 못 그린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친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신사임당이 마침 들고 방에 들고 간뭐 안주나 이런 걸 이제 들고 갔겠죠. 그 노쟁반에 매화를 그렸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아주 감복했다. 말이죠. 그러면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감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그러나 한번더 생각하면 예, 친구들이 지금 와서 다 즐겁게 놀고 있는 곳에 예, 여러 손님들, 친구분들의 눈썹 끝에 즐거움이 걸려 있네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미초 상락의 전경을 그런 장면을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재치 있는 응대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실력을 인정했겠죠. 사실은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중기 화풍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다시 기회가 있으면 이 노쟁반에다가 중기 화풍으로 그려볼까 합니다. 여기에는 달이 붙어야 필요 없죠. 노쟁반이 보름달을 뜻하니까. 색깔도 노란색이고, 동그란 보름달 모양이고. 자, 매화 그림에 관련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어몽룡이라는 화가가 이 묵매도를 그린 것이 유명하죠. 이 그림이 하도 멋있으니까 5만원짜리 화폐를 만들 때 뒷면에 디자인에 차용을 했습니다. 근데 뭐가 아쉬우냐? 이 달을 보세요. 달이 원화에는 여기 조그맣게 있는데 요 아래다가 내려서 크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미초상월이라는 그 뜻에는 변함이 없지만 예, 원화를 그대로 살리지 않고 원화를 좀 변질시킨 거죠. 화면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 있던 달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화면이 줄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아래로 내릴 거면 크기가 좀또 같게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크기도 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을 크게 해서 여기다 그린 그림이 아닌 이상 원화를 살렸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디자이너도 10분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저는 전통 문화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존해야 되는 책임을 가진 화가이고 교수이기 때문에 더구나 교육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하지 않은가 이렇게 자책도 해봅니다. 오늘은 매화와 관련해서, 매화 그림과 관련해서 동양 그림을 읽어서 감상하는 법,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